안녕 얘들아, 상지직송 서영이야. 5월 16일부터 진행됐던 축제는 다들 잘 즐겼어? 이번 축제는 작년과 많이 달라졌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 대학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상인회와 협력해 상지대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했다고 해. 자, 그럼 상지직송과 함께 되돌아볼까? 가장 먼저 16일은 마음대로라는 컨셉으로 후문 거리에서 그래피티 퍼포먼스, 3종 미니게임, 솔로 대처 프로그램이 있었고, 23일에는 감성대로를 컨셉으로 후문 거리에서 길거리 가요제, 아티스트 버스킹이 있었어. 30일은 우리대로 컨셉으로 달라진 대학 축제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어. 뭐? 청춘대로가 빠졌다고? 마지막으로 24일부터 25일은 캠퍼스 안에서 진행되어 동아리 공연, 태권도 시범단 퍼포먼스, 아티스트 공연, 미니 테마파크, 친환경 체험 부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어. 다시 봐도 즐겁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번 축제. 축제를 즐긴 사람들의 소감도 들어볼까? 아, 전날에 축제 못 즐겨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와서 이제 주점이나 이런 것들, 부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니까 다 즐기고 가려고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축제 정말 사람들도 많고 되게 신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4학년인데 마지막 축제 더 신나게 활기차게 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지? 하지만 아직 축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하이볼 축제가 남아있다고. 6주간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하이볼 축제도 많은 참여 바랄게. 이럴 때가 아니다. 나 먼저 하이볼 축제 가 있을게. 안녕!